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소비 촉진 이벤트 연중 릴레이 개최,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 가맹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입 등 소비 심리 활성화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중소반석기업부 이영 장관은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작년과 달리 5월에 조기 실시해 상반기 소비를 진작하고 9월, 12월 포함 3회로 늘려 개최합니다. 민간기업, 관계부처, 지자체가 원팀이 돼 온오프라인 할인, 지역 축제 행사, 해외 마켓 연계 등 세부 프로그램도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5월 동행축제는 가정의 달, 중소기업 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 캠페인으로 확장합니다. 개막식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울산의 고래축제, 춘천의 봄빛 장터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행사 24개와 기타 판촉 행사를 연계하여 전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판매자도 소비자도 함께 윈윈하는 상생의 결과를 유도해내겠습니다. 현재 220여 개가 넘는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전통시장 상점과 1,800여 곳이 동행축제에 참여하시겠다고 확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더 폭넓은 유통사가 참여하여 대대적인 할인 판촉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등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온누리 상품권 특별 판매도 4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개인별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지류 100만 원, 카드 150만 원, 모바일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20만 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미가맹 상점 대상으로 가맹을 독려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골목형 상점가 소속 가맹점을 적극 늘려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접근성도 높입니다. 팔도장터 열차와 같은 전통시장 체험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위챗, 유니온페이 등 해외 QR 결제 서비스와 166만 개 제로페이 가맹점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력이 돌아오도록 소비 촉진 이벤트를 1년 내내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소비 심리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